안녕하세요. 큰달걀TV입니다. 감바스 아시죠? 정확히 말하면 감바스 알 아이오인데요. 스페인어로 감바스는 새우, 아이오는 마늘을 말합니다. 새우와 마늘이 주 재료인데요. 감바스는 고급 요리로 알고 계셔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한 가지, 팁을로 쳐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감바스가 얼마나 맛있는 요리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큰달걀 꿀팁 놓치지 마세요. 생새우는 까야 해서 힘드니까요. 냉동새우로 가봅니다. 먼저 새우는 마트 가서 너무 작은 거 말고 이렇게 중간 정도 사이즈로 꼬리가 달린 새우로 사시면 모양도 이쁘고 좋아요. 전혀요. 냉동새우는 손질 후 급속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지난 생새우보다 훨씬 신선합니다. 참고로 꼬리가 달린 새우는 좀 더 신선하다는 거. 아, 안 되는 건 없죠. 다 되는데요. 이제 끓이면 줄어들거든요. 그럼 더 새우가 작아져서 모양이 안 이뻐서 그런 거예요. 작은 칵테일 새우도 괜찮습니다. 감바스는 새우와 마늘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푸짐하게 써볼게요. 새우 손질을 좀 해볼게요. 새우 물기를 키친타올로 제거해 주시고요. 새우 등 쪽을 살짝 갈라주면 모양이 좀 더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미 갈라져 있는 새우를 샀습니다. 아주 좋네요. 마늘은 20개 정도 쓸 겁니다. 마늘 많이 쓰죠? 마늘 15개는 2등분해서 두툼하게 잘라주고요. 아, 저희는 새우와 마늘을 올리브유에 끓이는 것이기 때문에 얇게 슬라이스하면 나중에 마늘이 흐물흐물해져서 먹기가 좀 곤란해요. 마늘 5개는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또 사용용도가 다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십니다. 자, 양송이 뚜껑을 이렇게 따주시고요. 양송이는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두툼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슬라이스하지 않고 꼭지만 따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제 냄비에 다진 마늘, 편마늘, 새우, 양송이, 방울토마토, 페페로치노 4개 정도 이 모든 재료를 때려넣고 아, 죄송합니다. 이 모든 재료를 다 넣어주시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가라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퓨어 올리브유도 많이 쓰는데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향이 풍부해서 딱 좋더라고요. 올리브유를 재료의 3분의 2 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화이트 와인도 2분의 1컵 부어줍니다. 그리고 파슬리, 오레가노, 바질가루 넣어주시고 후추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시고 그럼 이쯤에서 큰달걀 꿀팁. 오늘의 꿀팁 바로 약불입니다. 무조건 약불에서 끓여야 새우의 감칠맛과 마늘의 향이 올리브유에 깊게 배게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감바스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참고 기다리시면서 약불을 꼭 유지해주세요. 이 상태로 10분간만 끓여주시면 맛있는 감바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감바스가 끓여주고 있는 동안에 저희는 빵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바게트를 통으로 사왔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게, 아이고, 내 도마. 여러분들은 바게트 빵 사실 때 빵집에서 꼭 잘라달라고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포로 빡빡 문대서 새로운 도마로 탄생시켜보겠습니다. 간을 한번 보시고요. 약간 싱겁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을 조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끓여줬고요.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접시에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감바스를 이쁘게 담아서 바게트에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접시에 바게트 빵을 살포시 올려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한 건 재료를 그냥 냄비에 넣은 것밖에 없었죠. 사실 감바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게 맛있는 걸 어쩌겠어요. 손님들 오시면 저는 꼭 감바스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모두들 입맛에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서 고급지게 드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남은 감바스는 버리지 마시고요. 스파게티 면만 삶으면 이게 바로 알리올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알리올리오도 해서 같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